안녕하세요, 묵향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 중인데요. 저의 지난번 영상, 봄옷 장바구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묵독자들이 29cm나 W 컨셉에서 구매 가능한 디자이너 브랜드 옷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진짜 미리 말할게요. 예쁜 옷들이 진짜 너무 많고 하나같이 또 제 스타일로 어떻게 잘 골라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한 옷 두 개 정도 빼고 싹 다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론론의 리본 티셔츠인데요. 제가 오프닝부터 입고 있단 말은 바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옷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리본 하나, 이 포인트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즘에 발레코어 룩이 유행하면서 이런 리본 디테일들, 리본 프린트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 저는 또 대놓고 약간 분홍 리본보다는 좀 이렇게 무채색의 리본이 조금 더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넉넉한 핏보다는 약간 몸에는 붙고 여기 팔 소매도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옷을 딱 입었을 때 전반적으로 몸에 라인이 조금 보이는 그런 핏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봄이 되면 이제 티셔츠 야금야금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구매했던 반팔 티셔츠 중에 가장 뭔가 제 눈에 쏙 들어왔던 제품이라서 이렇게 갖고 왔고, 이거는 안에 그냥 이너로 입기에도 좋고 좀 더 따뜻한 봄 날씨에 그냥 요거에 티에 청바지 하나 입어도 너무너무 좋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딱 있는 제품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좀 착해요. 다음은 제가 레이브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기깔 납니다. 바로 짠! 요 디자인인데요. 안에 요 탱크탑을 딱 입고 그 위에 요 하늘하늘한 블라우스를 위에 덧대어서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는 거예요.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발레코어 룩이 확 유행을 하면서 이런 뭔가 레이스, 흐물흐물 이런 소재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 많이 요즘 또 보이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합쳐서 그런지, 게다가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 중에 하나인 약간 라일락, 이 파스텔 보라색이 있는데 어떻게 또 안 사고 베겨요. 그리고 좀 제 옷장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과 뭔가 그런 느낌이라서 구매를 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하나 딱 입잖아요. 그러면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컬러감이 화사하니까 진짜 딱 그 봄 처녀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보이는 것처럼 안에가 비치는 시스루예요. 그래서 막 회사나 어디 격식 있는 자리 입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뭐 어딘가 모임에 나갈 때, 친구들 만날 때 이거 딱 입고 나가면 약간의 그 고급미 한 방울 떨어진 유행을 다 갖춰준 느낌이라서 아마 구매하면 올 봄에 너무너무 잘 입을 만한 제품 같고요. 게다가 보면 이게 목이 이렇게 파이지 않고 위에까지 좀 높게 올라와요. 근데 높게 답답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시스루 소재인데 약간 흐물거리기 때문에 반목 정도 올라오는데 답답하지 않게 루즈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다가 하얀색 그냥 긴 치마를 매치했는데 그렇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긴 원피스 있죠, 나시 원피스. 그런데다 레이어드 해도 너무 예쁠 만한 옷인데요. 한 가지 사이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스몰을 입어봤더니 너무너무 딱 달라붙어가지고 약간 부담스럽고 약간 뭔가 조금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디움을 구매를 하니까 조금 품도 넉넉해지면서 허리 같은 데가 너무 달라붙지 않아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루즈한 핏으로 즐길 수가 있어서 그 점 한번 참고하셔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레이브에서 구매한 핏이 진짜 미쳐버린 요 바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흑청의 진인데 밑으로 갈수록 퍼지는 약간 부츠컷 형태의 바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진짜 핏이 미쳤어요.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고요. 이게 뭔가 라인을 살려주면서 또 밑에는 부츠컷으로 빠지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딱 달라붙진 않지만 그 고유의 예쁜 선을 잘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앞뒤로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이렇게 선이 엉덩이부터 바지 밑단까지 쭉 있어서 다리가 겁나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게다가 워싱 자체가 전반적으로 너무 잘 빠져가지고 그냥 요거 하나 입으면 사실 티에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이 바지가 너무 예쁜 디테일을 많이 갖고 있어서 좀 포인트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는데, 색감 자체가 흑청이다 보니까요, 밝은 컬러, 밝은 상의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저는 운동화랑 매치해도 괜찮고 요거 부츠랑 매치해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벙벙하고 루즈한 핏에 바지밖에 없다. 조금 라인이 들어갔지만 너무 투머치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레이브의 이 흑청 바지 구매해보시면 만족도 겁나 크실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다음은 요거 짠! 벤시몽의 요 맨투맨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 쇼핑 리스트 영상에서도 이거를 담았었는데 결국에 요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블루랑 핑크의 조합이 진짜 그렇게 좀 센스 있고 사랑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배색이거든요. 근데 또 바탕은 제가 좋아하는 멜란지에다가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또 봄 하면 맨투맨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투맨은 한 두세 개 정도는 꼭 봄만 되면 장만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청바지 입어도 예쁘고요. 야, 치마 입어도 예쁘고요. 핏 자체가 한 엉덩이 바로 위까지 올라오는 그래도 조금은 넉넉한 그런 핏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의랑 매치해도 크게 이질감이 들지 않는 그런 디자인과 핏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 그냥 집 앞에 나가거나 사실 오늘 여기 스튜디오 올 때도 요거 입고 왔거든요. 그만큼 손이 굉장히 잘 가는데 아직은 조금 얇아요. 도톰한 기모가 들어있다거나 소재가 엄청 따뜻한 건 아니라서 이거는 한 4월 초반 조금 더 날씨가 풀리면 입는 게 예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다음은 짠! 요거는 아워코머스에서 구매한 나시 탑과 이 반팔 가디건 조합인데요. 제가 이거 또 지난번 영상에서 담았던 건데 저 이거는 진짜 꼭 휘뚜루마뚜루템으로 하나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하고 진짜 손이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 배송된 지 한 10일 됐는데 정말 자주 입었어요. 보면은 안에는 이렇게 톡톡한 질감의 나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끝만 이렇게 아이보리 화사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반팔 가디건도 이 넥크라인 따라서 아래까지 쪼로로록 이렇게 화이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게 가디건의 단추가 딱 하나만 달려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정갈하다? 좀 단아하다? 이런 느낌이 나고요. 근데 이 특유의 조금 포슬포슬한 이 소재가 주는 느낌이 조금 귀여워서 어떤 자리에도 이거를 입었을 때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 약간의 격식 있는 자리에 이거랑 슬랙스 입어도 좋고 그냥 나들이 갈 때는 이거랑 청바지 입어도 좋을 만큼 어떤 하의에도 좀 무난하게 휘뚤마뚤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말했듯이 색도 완전 그레이도 아니고 완전 올리브도 아닌 그 중간에 오묘한 올리브 그레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문독자들이 이거는 쉽게 쉽게 코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짠! 이거는 루에브르세 자켓과 트위드 그 사이 어딘가 되는 아우터입니다. 왜냐면 이게 소재 자체는 그 빳빳한 트위드 소재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트위드는 딱 자켓이 있다거나 뭔가 지퍼가 있다거나 하는데 얘는 여기 사이에 끈으로 이렇게 버클 사이에 끼워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퍼나 단추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아는 그 트위드에 조금 딱딱하고 격식 있어 보이는 느낌 대신에 좀 더 편안하게 이 무드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 직접 매장 가서 이 제품을 입어봤는데 입자마자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켓이 그렇게 핏이 예쁜 걸 찾기 사실 키장녀들에겐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크롭도 다 같은 크롭 아닌 거 알죠? 이 크롭이 진짜 웃긴 데서 잘려진 경우도 있고 아 크롭이라고 하는데 뭔가 기장이 좀 애매하게 끝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얘는 아주 적절하게 딱 예쁜 다리는 길어 보이면서 너무 댕강 잘려서 그 아우터에 좀 그 멋스러움이 없어지지 않는 정도로 아주 딱 그 중간에 잘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요거에 슬랙스만 입어도 출근룩 그냥 뭐 하깅룩 요런 거로도 너무너무 예쁜데 제가 인서트 컷에 지금 나오겠지만 흰색 치마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또 그렇게 멋스럽고 얘 옷 좀 잘 입는데?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믹스앤매치해서 코디를 해도 아주아주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쇼핑리스트 영상에서 담았던 핫시 브랜드 두 가지 제품을 보여드릴 텐데 너무너무 기다렸거든요. 근데 받아보니까 진짜 댕 예쁨. 우선 이게 제가 핑크랑 노랑 중에 어떤 거 구매할까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약간 물 빠진 이런 반팔 니트를 구매했는데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색이 조금 더 탁한, 약간 더 뮤트한 느낌의 레몬색이에요. 그래서 완전 쨍하고 흰기 많이 섞인 그런 파스텔 노랑보다는 좀 더 올리브가 섞인 컬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입었을 때 팔이 조금 많이 덮는 기장이기 때문에 혹시 나는 조금 팔이 짧은 반팔 니트는 선호하지 않는다, 팔뚝살을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팔의 기장감을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고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루즈한 핏이긴 한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이걸 유독 예민하게 느끼는 편이긴 하지만 아주 살짝 한 10%? 20% 정도의 목다가움, 이 소재가 약간씩 까끌거림이 느껴졌어요. 아주 크게 막 불편했다, 막 시뻘개진 정도는 아니었는데 약간의 그런 불편감이 있었다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컬러 자체가 그냥 봄이에요, 봄. 이거는 보자마자 그냥 이거에 청바지 하나 입고 나가면 나들이로 끝나는, 근데 마냥 무난한 그런 편안한 핏보다는 얘가 부클 소재가 주는 귀여움이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이 팔을 보면요, 끝에가 시보리가 있어서 조금 단단하게 잡아주는데 여기 위에는 약간 볼레로 같은 느낌으로 그 볼륨감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깨선이 봉긋하다가 끝에를 잡아주니까 전반적으로 니트 느낌이 약간 귀엽고 사랑스럽다 라는 무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 좋아하는 문독자들은 이거 구매해보시면 아주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짠! 이거 이번 영상에 거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얘도 핏이 너무 예뻐서 입자마자 진짜 환호성을 질렀던 그런 아우터예요. 이거는 좀 독특하게 청 자켓으로도 입을 수 있고 약간 부들부들한 이 소재감과 여기 이렇게 벨트로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 자켓 가디건? 같은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박시하고 볼드하게 입는 느낌의 청자켓보다는 얘는 조금 더 라인이 살려지고 약간 도시적이면서 세련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청자켓이에요. 게다가 저는 여기 깃을 살짝 올리고 여기 벨트를 싹 묶어줘서 허리선을 약간 살리니까 오, 너무 핏이 기절.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 모델 핏을 보고 아니 청자켓 이거 너무 디테일이 예쁜데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연출을 해보니까 더더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키작녀부터 키가 크신 분들까지 두루두루 소화하기 너무나 좋을 만한 간지템이고요. 그리고 컬러 자체도 연청으로 그냥 아주 예쁘게 빠졌어요. 저는 뭔가 저만의 공식 같은 게 있는데 봄에는 연청, 가을에는 찐청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특히 상의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연청 청자켓 하나 구매했는데 아주 대대대대대대 성공이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특히나 너무 이 단추를 다 잠궈가지고 그냥 띡 입는 것보다 이 벨트를 꼭 이렇게 허리에 묶어서 연출하는 방법으로 입어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문독자들이 입었던 청자켓이랑 완전 다른 핏이 나올 테니까 그것만의 매력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틸 아이 다이의 이런 화이트 블라우스인데요. 또 봄하면 화이트 셔츠, 화이트 블라우스 못 참지. 그래서 막 헌팅을 하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단추 쪼르륵 있는 그런 셔츠나 블라우스는 집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독특한 디테일을 가진 블라우스가 없을까 했는데 어머 완전 딱이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여기 단추가 진주 디테일로 이렇게 쫙 박혀있고 소매 끝에도 귀엽게 이렇게 진주 단추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요즘에 조금 많이 보이는 디테일인데 이렇게 목에 끈이 달려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출할 수 있는데요. 그냥 풀어서 냅둬도 되고 한번 묶어도 좋고 목도리처럼 스카프처럼 돌려서 매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는 블라우스 하나를 샀지만 여러 가지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니까 더 뭔가 뽕뺀 느낌도 나고 저는 사실 이걸 보자마자 마감이며 이 소재며 단추의 그 고급진 무드며 이거 한 5-6만원 최소 하겠다. 정말 최소. 근데 저는 할인 받아가지고 98,000원, 그러니까 97,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았고 진짜 흔하게 볼 수 없는 디자인의 블라우스라서 저 이건 문구자들한테 꼭 추천해야겠다 하고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바지 안에 굳이 넣어 입지 않아도 될 만큼 허리선과 그 뒤에, 뒷면의 디테일이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선이 살짝 들어가다가 밑단에는 또 주름이 잡혀 있어서 예쁘게 밖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입자마자 그냥 이거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청바지, 아까 그 레이브의 진청바지 같이 매치했더니 기절이었거든요.
고급진 느낌 내면서 세련된 무드도 나면서 우아한 느낌까지 동시에 낼 수 있기 때문에 블라우스 찾고 계셨던 몽독자들 이거 한번 구매해보시면 아주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다음은 짠! 색감 미쳤죠. 진짜 이거는 보자마자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실물 보고 반했던 제품인데 약간 메로나색? 메론색 같은 이런 느낌인데 제가 파스텔 톤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유치한 파스텔 느낌은 또 그 한 끗 차이로 좀 다른 거 아시나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몽글하고 너무 예쁜 봄 같은 메로나 컬러예요. 이거는 아주 도톰한 소재의 가디건이라서 이제 날씨가 한 5도에서 한 8도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안에 긴팔 하나 입고 이것만 입어도 좋을 정도로 도톰하기 때문에 지금 딱 즐기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소재감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메로나 컬러 하나만 있으면 약간 아쉬울 뻔했는데 이 흰색 털실 배색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전반적으로 따뜻함이 한 스푼 더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기장감이 조금 있게 엉덩이 살짝 위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아방가르드하게 내려오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 특유의 따뜻함, 이 특유의 몽글몽글함이 조금 더 잘 살려지는 그런 핏을 가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나는 짧거나 좀 붙는 스타일의 가디건보다 넉넉하게 그냥 막 입기 좋은 그런 가디건을 찾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썸웨어부터 가디건 디자인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고요. 이 메로나 컬러 말고 막 핑크인가? 노랑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늘색이었나? 아무튼 그 컬러들 다 너무 예뻤는데 저는 핑크, 파랑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거의 없는 컬러인 이런 연두색 컬러를 구매했는데 진짜 so 따뜻, so cute. 너무 귀여워. 다음은 청바지거든요. 제가 청바지를 구매를 계속하고 계속해도 또 사는 그런 병에 걸려있는데 집에 진짜 25개 정도의 청바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또 하늘 아래 같은 청바지는 없다고 요 조금 다른 이 핏이 너무 예쁘고 컬러가 조금 다르니까 또 세상에 없던 나한테는 없던 청바지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보이프렌드진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위부터 아래까지 넉넉한 핏에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바지입니다. 봄에는 그리고 또 뭘 사야 된다? 연청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 워싱이 너무나 예쁘게 약간 화이트시하게 딱 봄 컬러 같이 빠져가지고 집에 있는 연청 바지랑은 한 끗 차이로 또 달라요. 저는 이런 핏도 정말 좋아하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골반이 조금 큰 편인데 스몰을 구매했을 때 골반은 잘 맞았는데 허리가 너무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점은 구매를 하실 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청바지는 정말 디테일을 또 많이 봐줘야 되는 그런 제품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주머니 디테일이라던가 단추, 그다음에 뭐 브랜드 여기 뒷면 로고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3박자를 잘 갖춰줘야지 산티나지 않는 고급지면서도 오랫동안 내가 입을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딱 드는데 이건 제가 실물을 보고 구매했을 때 이게 완전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입자마자 그 몸에 약간 촉촉하게 달라붙는 느낌 아세요? 청바지 피팅할 때? 그 느낌이 빡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벙벙하고 루즈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요거에 운동 하나 딱 신고 가디건 아니면 티셔츠 같이 좀 편안하게 꾸안꾸 느낌으로 연출했을 때 가장 예쁜 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봄에 연청바지 하나 구매해야지 하고 기다리셨던 몽독자들은 요런 넉넉한 핏 좋아하신다면 CN 바지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딱 두 가지 잡화가 남았는데요. 짠! 이거 정말 너무 예쁘고 진짜 휘뚤마뚤이고 직장인분들 추천이고요. 아이패드 꼭 넣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완전 추천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장바구니에 넣었을 때만 해도 아이패드 들어가는 크기다, 보부상 백이다 해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갔는데 게다가 또 가볍대요. 그래서 우선은 그 두 가지만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진짜 가볍고 안에 통이 이렇게 커요. 막 넣기 좋거든요. 저 같은 보부상들은 이 크기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컬러도 약간 아이보리빛에 좀 마무리감도 고급져요. 그래서 이거 하나 딱 들었을 때 세련된 무드도 같이 주면서 앞뒤로 여기 한쪽에는 이렇게 자크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여기 반대편 뒤편에는 포켓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편하더라고요. 어디 다니다가 잠깐 핸드폰 넣어야 된다. 그럴 때 여기 뒷면에 쏙 넣기도 편하고 게다가 이거 하나 그냥 딱 매주면 어떤 코디를 망치지 않을 만큼 그냥 컬러감이 화사하니 너무 튀지도 않으니 무난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기에다가 바리바리
제품들 다 넣어갖고 왔는데 실제로 얘는 제품 배송을 받은 다음부터 그냥 맨날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짠! 요것도 보셨죠? 요것도 벤시몽의 운동화인데요. 제가 어떤 컬러를 고를까 고민하다가 결국 꼬냑으로 구매했다던 그 신발입니다. 저는 무채색, 흰색, 뭐 블랙, 그레이 이런 컬러도 정말 많은데 튀는 컬러의 운동화를 구매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 오니츠카 타이거의 샛노란색 요거를 신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엄청 색감이 쨍하다, 채도가 높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뮤트하거나 아니면 파스텔이나 요런 컬러들을 많이 즐겨 입고 아이보리 컬러 요런 거를 많이 즐겨 입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발까지 너무 무채색이면 약간 밋밋해 보인다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신발에 이렇게 키포인트 하나 들어가서 컬러가 빵 튀어주는 그런 운동화나 신발을 신었을 때 뭔가 제가 선호하는 그 전체적인 코디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신었더니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신발을 신어봤더니 아주 막 가볍진 않거든요. 중간 정도 되는 가벼움, 무거움인데 일단 걸었을 때는 편했어요. 게다가 저는 이렇게 3cm 정도의 굽이 들어가 있는 게 참 마음에 들었는데 굽이 있다고 해서 뭐 발이 아프다거나 이 밑창이 무겁다거나 하는 느낌 없이 그냥 편하게 잘 신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신은 이 노란색 운동화만큼 쨍한 컬러는 아니라서 얘가 한번 눌러주는데 얘만의 이 꼬냑 컬러가 되게 느낌 있고 약간 중후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좀 밝게 조금 무난한 컬러들만 입었다 했을 때 이걸로 포인트 주기 아주 좋은 컬러예요. 그래서 저도 신발에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하는데 또 너무 쨍한 컬러는 아직까지는 잘 시도를 못하겠어요 하는 문독자들은 이 정도의 컬러 구매하면 아주 쓰임새가 많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컬러는 지금 말고 가을에도 실용도가 아주 높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 가을에도 아마 열심히 코디를 해서 신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받아보고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만족했던 제품이에요. 네, 운독자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나요? 제가 지금 열심히 떠들어가지고 또 목이 살짝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패션하울 영상만 찍으면 저도 모르게 텐션이 막 올라가서 진짜 신나가지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예쁜 옷이 너무 많았고 특히나 이번 옷들은 거의 제 취향 한 90%는 저격을 시킬 만큼 진짜 마음에 들었던 옷들 투성이라서 우리 몽독자들 저랑 취향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영상 너무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가 다음에는 지그재그에서 구매했던 제품들 하울로 싹 묶어서 올 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